내 몸에 콜라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네, 물론 있죠. 진피 침밀도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초음파 같은 걸 이용해서 진피층에 콜라겐이 얼마나 촘촘하게 정말 치밀하게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건강한 진피에는 콜라겐이 밀도 있게 잘 차있는 반면에 노화된 진피에는 아무래도 밀도가 떨어지고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실제로 진피 침밀도가 낮으면 피부가 얇아지고 또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처지면서 결국에는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다. 네, 정답입니다. 30에서 6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000mg씩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진피 침밀도가 섭취 4주 후부터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섭취 중단 2주 후까지 진피 침밀도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진피의 두께도 섭취 4주 후 대조군에 비해 개선이 되었고 섭취 중단 2주 후에도 개선 유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진피 두께 콜라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 피부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뭐 매번 초음파를 이용해서 뭐 진피 침밀도를 확인할 수는 그러니까요. 없잖아요. 병원 갈 수도 없고. 그렇지만 우리가 거울 같은 거 보면서 나 요즘에 피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, 이상해 라고 느낄 때가 좀 있지 있어요. 않나요? 있어요. 많아요. 푸석하다고 느끼죠. 푸석푸석. 그러니까 약간 건조하다 느끼거나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. 어머, 주름이! 팔자 주름이 갑자기 푹 패인 것 같아. 눈가 막 이럴 때 샤워하면서 발뒤꿈치가 거칠어지면 이게 콜라겐이 아니 우리 아줌마들이 하는 거 이게 콜라겐이 많이 부족해졌나 해서 그때는 얼른 챙겨 먹어요. 맞아요. 네. 그렇죠.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대부분 많이 느끼시는 것들이에요. 예를 들면 발뒤꿈치 각질 일어나는 거 혹은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나 거울 보고 막 눈가나 입가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보이면은 굉장히 속상하죠. 네, 그런데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. 눈에 띄는 증상들. 한 연구에서 40에서 60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6주 만에 피부 보습이 개선이 되었고요. 12주 후에는 눈가, 주름, 피부 탄력 또한 개선이 된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요즘에 속건조라고 하잖아요. 예, 그래가지고 환절기, 날씨도 안 그래도 더 건조한데 내 상태에서 더 건조해지면 이중으로 안 좋은 느낌인데 콜라겐을 저희가 먹으면 그것도 흡수율이 좋은 콜라겐을 먹으면 이 물을 확 잡고 있는 보습 효과에 좋다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. 아니 또 건조하면 각질이 잘 생기잖아요. 맞아. 이 각질이 생기면 화장이 잘 안 먹어요. 보습을 높이면 이런 각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? 네, 지민 씨 말처럼 건조한 기후에는 각질이 일어나기가 쉽죠. 가정에서 이런저런 방법들로 각질 제거를 하시다가 피부가 더 상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. 그런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얼굴의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서 각질 관리가 가장 필요한 이 발뒤꿈치는 물론 전신 각질에 도움이 됩니다. 또 30에서 60대 안면부가 건조한 여성들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 2주 후 시험군의 63.2%가 또 섭취 12주 후에는 시험군의 82.93%가 피부 각질이 감소를 하였고요. 섭취 중단 2주 후 시험군의 75.61%가 각질 개선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. 야, 피부 두께 유지해주고 또 탄력, 수분, 각질 개선까지 정말 만능이네요. 좋은데요. 네, 그만큼 콜라겐이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, 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겠죠. 한국인 30대에서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1000mg씩을 섭취시킨 결과 피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11가지 지표가 모두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. 모두야, 11가지.